짜증났어. 왜? 왜? 머리도 못 봤어. 아이고. 어, 어때요? 네. 혜상아, 가자. 우리 할 수 있어. 혜상아, 오빠 펌핑 좀 해야 돼? 어? 이거 해야 돼? 아, 진짜 너무 웃겨. 갑자기. 아, 진짜 너무 웃겨. 지금도 벌써 더워요. 그래서 세상이 산책해도 10분에서 15분 넘기면 막 헥헥거리면서 약간 들어가자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좀 또 심심해하고. 운동 중에 강도가 가장 강한 게 수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 우리 아이는 수영을 못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람이랑 똑같은 게 처음에 하면 더 무서워하는데 이제 적응을 하고 실제로 선생님들과 같이 배우면 좀 이렇게 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우리 세상이가 저희 요즘 좋은 아쿠아센터도 있는데,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도 있는데, 세상이가 수영을 좀 할 수 있으면 더운 여름을 즐겁게 보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수영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이가 수영에 이 적합한 종은 아니에요. 배가 펑퍼짐하지 않고 이 날씬해서 잘 뜨는 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세상이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파이팅! 파이팅! 세상이 여기 어디야?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좋은 아쿠아 센터의 조성준 팀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이 세상이 수영을 알려주실 거예요. 네, 세상이 지금부터. 맞아요. 네. 어머건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물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주변 환경부터도 두려움이 생겨요. 네. 물이라는 공간이 자기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물에 먼저 접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물 근처에서 펌프하듯 산책하듯이 걷는 것도 이제 모자님과 같이 해보고. 그러면 좀 걸어볼까요? 네, 그냥 걸어보시면 좋아요. 무서워. 옳지. 잘했어요. 오, 세상이 너무 잘하는데요? 선생님 첫째야? 세상이가 사실 수영 두 번째거든요. 네. 첫 번째 때 조금 무서워했었어. 이제는 그게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었잖아요. 네. 좋아요. 막 보는 거예요. 오, 생각보다 좀 예쁘겠다. 아!
한다 한다. 아우 착해.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수영하다가 자기 화장실 가서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기분 좋은데? 재밌어요. 내 새끼가 뭔가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까 막 뿌듯해. 그렇지! 너무 잘하네.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엉덩이하고 뒷다리 쪽에 붙여놨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아까는 대팔이 기대기 때문에 괜찮은데 잘못된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안 돼요. 엉덩이 쪽에 댄댄이 꼭 받쳐주고 오른손은 가장 감싸주고 약간 저항이 생겨요,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이 부분이 되게 어색해요, 친구들이. 고자리 포만해서 조정을 해주는 거야. 한번 튀겨보는 거예요. 다리가 당겨진 상태. 이거 너무 내 익숙해. 네. 그리고 나서, 나오면, 조정. 만약에 그렇게 감싸주시면, 그리고 수정 유지하는 상태에서 다리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근데 원장이 따라서 밖에 막 도망다니지도 않고 불안감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는 6단계까지 왔다는 게 정말 이게 다 모호자와의 시간. 아 근데 너무 재밌네요 이거. 네. 오늘 실제로 수영까지 안 갔는데 네. 그거 뭐야 무슨 한 시간 쉽지 않아 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부장이 수영 완전 정복할 때까지 차근차근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세상이가 점점 성장해 간다라는 것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전 솔직히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물에도 들어오고 생각보다 깊은 물에 들어갔을 때 몸의 긴장도도 되게 낮아서 약간 아빠 미소, 오빠인데 아빠 미소를 짓게 됐고 이래서 수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꾸준히 해서 세상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잘 수영 잘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이가 처음에 저한테 와서 산책을 하고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요즘 점점 막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도 사실 새로운 환경이고 소리도 그렇고 물살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이 적응력이 점점 빨라져서 만약에 정말 우리 강아지가 좀 자신감이 부족하고 적응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보호자분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저희 세상이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영상 그 폭염 컨텐츠에서 이렇게 너무 더운 날 산책도 좋지만 수영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저도 한번 실제로 해봤는데요. 너무 만족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만족했고요. 관심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이의 수영 성장기도 계속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놀러 오세요. 안녕.